경제 오늘입니다. 대한민국의 양궁, 전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명품 중의 명품이죠. 한국 양궁의 명성 뒤에는 한 기업의 지속적인 뒷받침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얘기 취재 기자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한성 기자. 네, 저는 서울 광진구 그랜드 워커힐 서울에 나와 있습니다. 네, 한국 양궁 60주년 기념 행사가 열렸다고 하는데요. 그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오늘 오전 이곳에선 양궁계 인사와 후원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 양궁 60주년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한국 양궁의 60주년 성과를 되돌아보고 미래 비전을 선포하는 순서로 행사는 진행됐습니다. 한국 양궁은 크고 작은 국제대회에서 월등한 기량으로 메달 반 노릇을 톡톡히 해왔습니다.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도 금메달 4개를 비롯해 총 11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저력을 과시했습니다. 우리 양궁은 올림픽 최초 여자 단체전 9연패와 전 종목 석권 등 전무후무한 업적도 갖고 있습니다. 참석자들은 이 같은 성과를 공유하고 전시 공간에 마련된 양궁 관련 유산들도 함께 즐겼습니다. 아울러 한국 양궁에 오늘이 있기까지 노력을 아끼지 않은 분들의 공을 기리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회장님의 그런 양궁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열정이 오늘날의 한국 양궁을 만들지 않았나. 회장님 보고 싶어요. 회장님도 양궁 생활 많이 하고 계시죠? 한국 양궁의 60년은 선수와 지도자들이 흘린 땀과 눈물 그 자체인데요. 대한양궁협회 후원사인 현대차그룹의 아낌없는 지원도 우리 양궁이 세계 최정상에 오르는데 크게 기여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양궁은 야구나 축구와 달리 비인기 종목에 속하는 스포츠입니다. 때문에 약 40년에 걸친 현대차 그룹의 지원이 없었다면 오늘날 같이 세계 최고의 반열에 오르진 못했을 겁니다. 현대차 그룹 정몽구 명예회장과 아들 정의선 회장은 1985년 이후 대한양궁협회를 이끌며 진심 가득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개최지 맞춤형 훈련, 첨단 기술 기반 훈련 장비 개발, 선수단 컨디션 관리 등 항저우 아시안게임의 사례는 지원 수준을 알수 있게 해줍니다. 특히 정의선 회장은 바쁜 일정에도 직접 항저우로 날아가 휴식 공간과 음식을 챙기며 선수들의 경기력 유지에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체계적인 선수 육성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제 양궁단체 임원을 다수 배출하며 한국 양궁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했습니다.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이룬 한국 양궁의 위상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야 할 텐데요. 양궁인들과 현대차 그룹은 어떤 비전을 제시했나요? 네, 모두가 즐겁게 성장하는 양궁 문화 구축이 한국 양궁 100년의 미래 비전입니다. 그동안 한국 양궁은 투명하고 체계적인 선수 육성 시스템을 통해 국제 무대에서 최고의 성적을 내왔습니다. 새로운 비전엔 엘리트 체육으로서 양궁을 넘어 대중과 함께하는 양궁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선수 육성 이외에도 우리 양궁이 대중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가는 노력도 계속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비전 달성을 위해 정 회장과 양궁협회는 학교 체육 사업에 양궁을 포함시키고 양궁 인구 확대를 위해 생활체육대회도 한층 활성화시킬 예정입니다. 또한 선수는 물론 국제 심판과 지도자도 적극 육성하고 국가 간 양궁 교류도 확대해 한국 양궁의 위상도 더욱 강화할 방침입니다. 한국 양궁 100년을 향한 현대차와 양궁계의 동행, 내년 파리 올림픽 등 다가올 미래에 어떤 성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랜드 워커힐 서울에서 전해드렸습니다.